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한 국민 신발이지. 나르지오 신으시고 헐헐 나르지오. 저는 한 15년 전에 남편이 이제 뇌출혈로 해서 좀 쓰러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제가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을 때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정말 했었어요. 구멍가게로부터 시작을 해서 식당도 했었고 부동산도 했었고 파출부 소장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만난 게 이제 나르지오인데요. 이거를 만나면서 제 삶이 바뀌었죠. 되게 편안한 사업이에요. 시간에 제한도 안 받고 그다음에 나만 열심히 노력하고 잘 알면 교육만 잘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 횟수는 12년 됐고 이 지점을 차려서 한 거는 한 6년째 돼요. 다른 건 무엇보다도 되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신 있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품이 우선 좋아요. 제품이 받쳐주기 때문에 누구한테 신겨놔도 이 신발은 정말 나쁘다는 얘기를 안 들어요. 남편이 와서 신고 가면 여자분을 데리고 오고 또 아내가 신고 가면 남편분을 데리고 오고 아들 사주고 며느리 뭐 사위 다 사주는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이게 되어지는 사업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매출에 비해 이득이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회사에서 많이 책정을 해주셨어요. 한 달에 한 평균 잡아서 한 100쪽 정도를 판다고 하면 지금 한 6년 가까이 되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이 팔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게 됐어요. 제가 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거 다 갚고 아이들 결혼 새 다 시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나이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되게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나도 이런 거를 해볼 수 없을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정말 지금 어떤 사업을 해도 성공하기 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상품은 너무나 많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송혜 선생님의 그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건강이 나쁜 사람한테는 건강을 되찾아주는 신발이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신으시고 100개 넘게 이렇게 매장이 있어요, 전국에. 그때 하시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다는 거. 사업을 10개가 시작을 했는데 1년 뒤에 보면 3개 남고 7개는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7, 8년이 되도록 그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이 나르지오 신발밖에 없지 않나. 다른 어떤 프랜차이즈 이런 것보다는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고 저희 회사 같은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창업을 시작할 때도 그 회장님께서 정말 통 크게 1,000만 원 상당의 그 제품을 밀어주셨어요. 냉장고, 드럼 세탁기, 김치냉장고, 압력밥솥, 신발 30쪽, 양문형 큰 냉장고. 그때 제가 한 달에 400쪽을 팔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런 회사가 없다고 생각들고요. 너무 감사하고 지점들이 힘이 든다든지 다 수입이 안 된다 이럴 땐 또 뭔가를 이벤트를 내놓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도 1 플러스 1 제품을 하면서 정말 많은 매출을 올렸거든요. 많이 팔았어요. 한 500쪽 정도 한 달 동안 팔면서 수입도 많았죠. 나이가 이제 뭐 많죠. 많은데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나를 지금 내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중한 저의 직업입니다. 나르지오 수원 법원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